안녕하세요. 전미아가 우주 검사하러 오늘 또 왔어요. 계속 온게 미안해요. 여기 조그마한 돌밭이 있어서 내려왔더니 또 이쁜 호피가 또 두 점 보이네요. 여기 보이죠? 조그마하네요. 여기도 또 애기가 한 점 있고 아주 귀여운 애기가 있습니다. 또 여기는 좀 큰 호피가 있네요. 아이고, 안 뽑아지네. 아이고, 씹어봤더만 안 뽑아지네요. 아이고, 아이고, 씨. 그래도, 이쁜 호피네요. 색깔도 좋죠. 백호피인가 봐요. 이쁘죠? 호피가 여기도 한 점 보이네요. 큰 호피는 아니지만은 조그마하니 소품들이 드러나오네요. 천천히 봐야지. 빨리빨리 가면 안 보이네요. 이렇게 적은 소품은 가끔 가다가 보입니다. 여기도 또 한 점이 보이네요. 그래도 간다, 간다, 재밌게. 좋은 호피는 없어도 한 곳도 보이네요. 에버콘가 잘 안 나오고 마요. 깐다깐다 또 파볼게요. 아, 남았네. 그래도 좋은 화분은 아니지만은 작고 보인게 기분이 좋네요. 지어피인가 봐요. 지어피. 이것도 지어피고. 저는 아무 호피라도 다 좋습니다. 조금 전에 그 호피를 씻어갖고 좀 보여드릴게요. 호피를 씻어놓은 게 아주 멋있는 색깔이 나왔네요. 진짜 이쁘죠? 이 돌이 지어피인 줄 알았더만 지어피가 아니고 진짜 아름다운 호피네요. 지어피인 줄 알았더만 지어피가 아니고 단봉이 잘 나왔네요. 산처럼 단봉이 잘 나왔죠. 우리 댕기다 본게 돌이 한 점 있는데 돌쩌기가 장미꽃이 한 송이가 피어있네요. 장미꽃 같이 피어있죠.
이따가 물 옆에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장미꽃이 진짜 장미꽃 같으지요. 돌 색깔도 괜찮네요. 소품을 또 몇 점 치설했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이상하니 이렇게 작은 호피만 있네요. 그러다가 아까 조금 전에 좋은 호피 그걸 본 게 그냥 어찌게 기분이 좋았고 춤이 덩실덩실이랑 나오네요. 여기도 한 점이 있네요. 호피가 못생기도 그래도 봐줄만 하네요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그래도 어제 오늘은 재수가 좋네요. 작은 것도 나오고 큰 것도 나오고 진짜 재밌네요. 은서씨 전미아가 온섭지걸 다 그냥 탐사를 해보네요. 많이 좀 냉아놓고 갈게요. 그러세요? 네. 순창동에는 풀이만 해갖고 댕기들은 못해요. 색깔 어두운 것도 이쁘구만. 벽돌 쌓는 이 애들 쌓으면 이쁘단 게. 또 이 호피는 우리 은석지 친구가 나는 그러려고 예, 두 점을 주네요. 농구농교 시골 들어가면 그렇게 하려고. 색깔이 이쁘네. 이런 미양이야 문이 없는 내... 예, 시체놈은 이쁜 색깔 나왔구마요. 아니 이제 다 틀어놔? 같이 가면 또 혼자 색깔 나와. 그나저나 오늘 몽땅 했네 슬라마. 누가 했어? 아 이거 한 점도 못 했네 오늘. 장은이요 장은. 목표 됐죠. 눈이 다 들어갔고 왜 돌로 덮어갖고 안 보이지 봐봐 이거. 왜? 돌로 찻들 못 하고 있어요 내가. 사람도 그냥 엄청 많구만. 니가야 싹들이 했다야. 아까 불 세 개 주더라면서요. 이렇게 많이 했고 또 자격장애가? 어? 핸드폰을 어디다 넣길래? 미리 이렇게 감아서 넣어놨는데 막 불이 막 재밌다. 에이. 에이, 이건 멋있다. 물속에 들어가는 핸드폰으로 받고. 아니, 4년 썼으면,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옮겨져야 하는데, 안 옮겨지면 크게 문제예요. 이거는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요. 이렇게 넣으면. 핸드폰에 다 넣다 멋있네. 보니까. 이거 배다 배, 배. 이거는 이렇게 놔야 맛이 가구만. 오늘 이거 제일 큰 것네. 근데 너무 많이 주셨구만. 무슨 공사 현장에 와갖고 또 화산약초가
탐색을 했답니다. 이 호피도 화반 약초가 공사 현장에서 탐색을 했습니다. 진짜 좋은 호피들이 나왔네요. 아이고 뭐라 씨. 이 호피는 동물 형상으로 생겼네요.